이번에 준호가 배우는 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저 일반 명사. 일반 병사다. 병사. 일반 병사다. 일반 명사 그거 쓰는 거. 그래? 네.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말고 그동안 나한테 배운 걸로 얘기하세요. 하다시 쓰는 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그 이전 지금 전까지는 뭐 배웠고 비동사 배웠고요. 지금부터는 뭐 하다시. 하다시, do나 does에 대한 얘기죠. did는 아직 안 나옵니다. did는 아, 언제 나오나요? did는 과거형. 과거 시제 얘기할 때 나오는 거. 시작하겠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헤이, 그래서 유라는 대답 듣고 싶어. 유요? 둘이 대화한다 치는 거죠.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B가 이렇게 대답했네요.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가 뭔 뜻이에요? 넌 누구라 사랑하니? 그랬더니 I love you. 나를 사랑해. 됐습니까? 집에서 한 번씩 보죠. 뭘요? 엄마 아빠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 아니요. 뭐 봅니까? 여기 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You have a pretty dress. You have a pretty dress. A pretty dress.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have? 지가 뭘 갖고 있는 거야? What I have. 내가 뭘 갖고 있는 거지? 너는 예쁜 드레스를 갖고 있어. Hey, up. 나 pretty란 대답. 너의 나의 드레스. 하우 무슨 색? 예쁜 색. 아 예.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드레스? 아 what dress?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묻겠다. What dress you have? What dress do I have? Yeah. You have a pretty dress. You have pretty.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안 갖고 있으면. I don't. 아, I. No, I don't. 아. 아니 그냥 너는 예쁜 드레스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나? 얘를 부정문으로 만드는 거야. You don't have. A pretty dress. You don't have a pretty dress. Okay. We watch comedy show. We watch comedy shows. Comedy shows. 난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을 우리가 너희가 보니? Hey, 영어 표현. What do you watch? What do you watch? 이거 무슨 뜻이길래? 너희는 무엇을 보니? Watch의 두 가지 뜻. 시계. 또 보다. 여기선 보다. 그래서 누가 우리가 시계는 아니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도. They plant the trees in the garden.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을 그들이 심니 그 정원에? What do they plant in the garden? What do they plant in the garden?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디에 그들이 나무를 심는 거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o you plant the tree? 다시 읽어보세요. Where do they plant the tree? Where do they plant the trees?
그래서 얘는 무슨 시? 얘는 앞제비 시. 앞제비 시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운다고요? 전치사. 이거 듣고 싶어. 누가 나무를 정원에 심니? How to? To? 아, 이게 아니, 누가 하구나. 아니, who? Who? 여보세요. To? Who? 누가 정원에 나무를 심습니까? 는 뭐라고요? Who plants the trees in the garden? Who plants the trees in the garden? 예, 쳐야죠. 예, 이게 문장에 무슨 어? 주어. 주어, 무슨 격? 주격. 주격이 궁금할 때는 얘를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복수. 아, 그래요? 아니, 단수, 단수. 이게 S 붙었으니까 여럿이죠? 아니요. 이 안에 지금 이거 여럿인 거야? 안에 더즈 들어있는 거야? 더즈 들어있는 거야. 왜 그러면 who plant 하면 안 되고 왜 who plant 해야 될까요? who는 뭐 취급하기 때문에 단수. 대답 듣기 전까지 뭐인 것처럼 행동한다? 단수. he, she, it 그리고 who, what이 똑같은 행동한다. 그리고 얘가 궁금할 때, 주어가 궁금할 때는 어? 뭐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일이 없다 네. 라고 두 번째 설명하죠. 네. 그러면 여러 번 설명 안 하게요. 아니 뭐 여덟 번까지는 내가 얼마든지 해준다고 그랬어. 네. 이제 다섯 번째, 아 네 번째 설명이죠. 네 번째요? 예. 아닙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예. 그래서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두. 얘 두 가지 또 있죠? 뭐하고 뭐? 심다. 또? 뭐죠? 식물. 심다란 뜻도 있고 식물이란 뜻도 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 심다. 그러니까? 네. 잠깐만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Many people, many students know the answ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know의 뜻은 알다. 알다인데 know가 될 수도 있고 knows로 쓰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왜 knows가 안 되고 왜 know 해야 됩니까? 복수였어요. 누가 많은 학생들이 다 안다 누가 다 해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주어라고 하고 무슨 격으로 암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했더니 데이 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얘가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무엇을 많은 학생들이 아니 네 따로 앉아라 니들 어? 그렇죠 그래서 영어 네. 표현 What do many students know? What do many? 이 시험지 그리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듣고 싶으면 뭐야? Many students. 누? Who? 아, who knows the answer? Knows the answer. 누가 무슨 뜻이야? 누가 아니 그 답을 얘가 뭐라고요? 주어라고요. 됐습니까? 네. 뭐가 튀어나온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고요. 누가 그 답을 알고 있니? 형? 응! 묻고 답해봅니다. 누가 많은 답을 알고 있는지 묻고 답해봅니다. 네. 후 Who knows the answer? Who knows the answer? Who knows Who knows the answer? Who knows the answer? Who knows the answer? Who knows the answer? 그랬더니 Many students know
The answer. The answer라니까요. The answer. 모음 소리 앞에 더는 더가 아니고 D라니까요. 네. She teaches math at I in a high school. She teaches math. In a high school. In a high school. 네, 그래서 이거 듣고 싶어? 무엇을 그녀가 가르치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한글로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영어 표현. What does he teach in a high school? 틀린 거 두 군데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네. 인 더 하이 스쿨.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 일단 he가 아니라 he고요. teaches. 아, teaches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지금 물음표가 없었습니다. 아 이거 teaches 해야 돼요 이거? Does가 바꾸고 나간데도 teaches예요? Does가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요? 아니요. 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What does she teach in the high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아니 어? 어디? 대답 듣고 싶으면 어디에서 그녀가 수학을 가르치냐? 영어 표현 Where does she teach? Here. I see. Where does she teach? Math. Hey,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teaches math in a high school? 이건 무슨 뜻이야? 누가 수학을 가르치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라니까요. 아, 고등학교에서. 오케이. 근데 이건 무엇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무슨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무슨 과목? What subjec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she teach? 할 수도 있지만 What subject does he 왜 하다 말아요? Subject does she teach in a high school? What subject does she teach in a high school? What subject does she teach in a high school? 오, 있겠다. 네. 그 다음에 He drinks 맞죠? Drinks. Eight glasses. Of water every day. He drinks 8 glasses of water every day. 뭐라고요? He drinks 8 glasses of water every day. 네, 그래, 이 대답 듣고 싶어. 몇 잔의 물을 매일 마십니까? 마시니. 영어 표현. How 숫자 궁금할 때 묻고 답하기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아, how many does he drink? 이게 왜 한 덩어리겠어요? 왜 한 덩어리로 했나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끊어 이렇게 안 하고 왜 이걸 한 덩어리 취급했나요? 한 덩어리 취급한 이유 첫 번째, 안만 길어봤자 day. 아, 여기 주격을 쓰는 모양이네요. 아니. 다시 챕터 1으로 넘어가서 인칭 대명사, 비동사 다시 해야 되나요? 이거 무슨 격올 자리입니까?
여기에 격 무슨 격 배웠어요? 주격, 소격, 소격, 목적격. 뭐 일단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세 가지 중에서 무슨 격올 자리에요 여기? 소유격. 아 소유격, 소유격, 나의, 너의 이런 뜻을 가진 말을 여기다 집어넣을 자리 모양이네요. 저. 무슨 소유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목적격이 올 자리잖아. 그럼 데이가 아니고 뭐겠어? 엠. 얘를 한 덩어리 취급한 첫 번째 이유. 관계로 봤자 덩어리니까. 그럼 묻고 싶어서 갈 때도 얘가 혼자 가겠냐? 아니요. 어? 96점이다. 그러면은, 그거 뭐야? 3 열어봐, 3. 3 뭔지 나한테 보여줘. 그래서 뭐라고 묻겠어? How many the How many glasses of water does he drink every day? 라고 묻는다고요.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many glasses of water every day does he drink?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얘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얘가 다 같이 간다고요. How many glasses of water does he drink every day? 가 무슨 뜻이라고요? 몇 잔의 물을 그가 마시니 매일. 그렇게 묻는다고요. 예, 개수 묻는 거몇 번째 가르쳐줬죠? 저요? 다섯 번 넘었을걸요? 그치. 그리고 덩어리 씌워서 간다고요. 네. 몇 잔의 물을, 영어스럽게 우리말 써서 쓰면, 몇 잔의 물을 그는 마시니 매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씩 더. 자, 이거 3 준비해갖고, 다음 시간에 오면 시험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험지 준비해갖고 오세요. 재우야, 오늘 빨리 해야 돼. 계속해서. 아, 참. 이것도 해보자. 그럼 이대로 듣고 싶네. Who drinks eight glasses of water every Who day? drinks eight glasses of water every day?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다. 계속해서. Minu does his homework at night. 오케이. 그래서 누구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토 오케이. 하다시 더즈인 이유. 민우가 남자예요. 이안 만지는 문장에 히. 무슨 누구하다 자리에 민우 더즈가 있고 얘는 주격 인칭 대명사 뭐로 바꿔 쓸수 있다. 히. 됐습니까? 얘 대신에 뭘쓸수 있지? 얘 대신 히만요. 히스만. 미누스. 그렇지. 뭐라고? 미누스. 이건 무슨 의미다? 소유가. He does Minu's homework at nigh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을 민우가 하니 밤에? 그래서 What does 민우 at night? 어디가 틀려갈게? 어디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애들 멍청한 애들 많이 틀리니까 너는 멍청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했죠. 민우가 한다.
민우가 하니? 더 민우 두. 민우는 하지 않는다. 더 아이 민우 더즌. 깨달은 게 없네요. 어? 민우가 하지 않는다. 더즈 민우. 민우가 하지 않는다. 민우가 하지 않는다. 민우 doesn't do. 어? 여기 does. 어? 무슨 뜻을 가진 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하다. 민우가 한다라고 했으니까 하다란 뜻을 가진 말이 필요하네. 걔가 누군데? 어? do. do인데. 근데 이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야? does. 그러면 두 안에 더도 들어있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민우가 하니 하고 싶으니까 What the... Does 민우 do? 하고 했고 민우가 안 한다 하고 싶으니까 민우 doesn't do. 뭔 민우 doesn't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doesn't 했으면 뒤에 하다씨가 있어줘야 될 거 아니야. 어? 민우가 먹는다는 뭐야? 그럼 민우가 먹지 않는다는? 민우 doesn't eat. 민우가 먹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민우 eat? 이런 거 사용했어, 이런 거 사용했어 하면 그 뒤에, 민우 뒤에는 무슨 씨가 있어야 돼? 하다씨. 근데 하니? 라고 하니까 하다란 뜻을 가진 하다씨가 누구야? 두. 얘를 왜 빼먹냐고, 얘를 왜 빼먹냐고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데. 다음번에는 안 틀리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대로 듣고 싶어. At night. 언제? 민우 숙제 언제 하냐? 빨리 빨리 합시다. 네. When does 민우 do his homework? 네, 민우는 숙제 언제 하니? When does 민우 do his homework? 네, 민우는 밤에 뭐 하니? What does 민우 do at night? What does 민우 do at night? He does his homework at night. 22분이나 했으니까 충분하고 남은 것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한테 28번부터 계속 이어서 할 차례라고 말씀해 주세요. 28번이요? 아니요. 예, 20, 그냥 8번. 네. 9번. 수고했습니다.